저희 쪽파는 이렇게 다 누웠어요. 그렇다고 해서 고자리파리 있느냐 뽑아봤는데 고자리파리는 없고 이걸 따줘야 된다 했는데 그것도 못 따고 있습니다. 이거는 쪽파고요. 달래파는 색깔이 다릅니다. 달래파는 이게 달래파예요. 달래파는 색깔이 이렇게 다르고 다 누웠습니다. 어우, 다 누워서 다시 또 저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누워가지고 저기 속은 아주 그냥 뜨거우니까 그렇게 하고 있네요. 이거는 저기처럼 마늘 쫑처럼 이렇게 잘라줘야 속이 크게 된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안 따줬더니 아주 그냥 조만간 이거 캐야 될 것 같은데요. 아, 왜 우리 건 이렇게 빨리 쓰러지나 했더니 너무 좋기도 하고 일찍도 심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아닌가? 그건 제 생각인가요? 다 쓰러졌습니다. 다음에 와서 캐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쪽파꽃이 피었습니다. 쪽파꽃은 따줘야 된대요. 그래야 밑이 잘 드는 것 같아요. 다 쓰러졌어요. 다 쓰러졌어. 쓰러졌어도 꽃대는 아주 그냥 꼿꼿합니다. 저기도 그렇거든요. 저기 양파도 꽃